관리 잘된 백마 일렉트라 글라이더를 빨리 개타시키길 바라겠습니다. 가져온 거 저거예요? 까놓은 거? 야, 190번 일렉트라 글라이드 두 대나 있네. 요거는 아마 연식 하나가 더 올라갔을 거예요. 에어쇼바 이게 통이고 여기가 이게 에어 라인. 네. 양쪽도 에어, 양쪽 다 에어쇼바구나.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말안장, 말안장 쇼바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말랑말랑하고 딱딱하게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요게 ECU 여기 아마 자리 여기고, 요 밑에 이제 배터리가 있겠죠? 봐봐, 배터리 딱 있지. 요게 연료통, 연료통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기 가운데. 요게 여기 프레임을 가운데에서 연료통이 이렇게 얹어지는데, 배선이 가면 이제 씹히거나 눌리거나 할 수 있으니까 요걸 이제 보강해서 배선을 보호할 수 있는 브라켓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라이닝. 앞쪽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따라오잖아. 이렇게 따라와서 요로 들어가죠. 요로 들어가서 요로 통과되면은 여기 보이지? 예, 역시나 이 브레이크. 아마도 요거 이제 일렉트라 글라이드 그 할리의 그 배트윙 까진 거 보신 분들 많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자 공개합니다. 짠. 완전히 그냥 내장 다 튀어나왔죠. 볼트 게이지, 그 다음에 얘가 RPM 게이지, 얘가 속도 게이지, 얘가 연료 게이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산발이, 산발이 핸들 조향. 얘가 이제 쇼바를 잡고 쇼바를 양쪽에 동일하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요 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핸들이 유격이 생기거나 그러면 요거 벗겨내가지고 요 사이에 요게 이제 베어링 있는데 요 베어링 교체하면 됩니다. 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세 핸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만세 핸들 얘는 이제 할려면 하겠지만 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요거 사이즈에 맞춰서 요 파이스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만세 핸들을 할 수 있죠. 일반적인 만세하고 좀 다른 게 여기 이제 배트윙 카울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이 좀 넓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만세는 아마 여기를 기준으로 요 라이저라고 부르는데, 요거 라이저를 기준으로 한 요 정도까지 올 거예요. 요 정도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요거 살리려면 폭이 넓은 핸들을 써야 돼서 아마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제품이 있는 건 못 봤습니다. 이제 로글 같은 경우는 만세 핸들 많이 하니까 그냥 범용으로 다이나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서. 근데 얘는 배트윙에 맞게 여기까지 뺄 수 있는 핸들, 만세 핸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 요게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그 뭐더라, 그 무전기나 아니면 사이렌 그거 관련된 버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영상에서 많이 조회수 진짜 효자 일렉트라 글라이드의 그 특이한 점 중에 하나 바로 여기죠. 여기 스위치류. 경찰들 이제 사이렌 울리고 할 때 할 수 있게끔 순정 파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누르면 혼이 되는 건데, 밖으로 당기면 이렇게 당기면 사이렌이 되는 거지. 혼 사이렌, 혼 사이렌. 꺼짐 켜짐, 요거 이제 아마도 안개등이나 뭐 이런 쪽에 계열일 거예요. 안개등을 껐다 켰다. 안개등 혼자는 그 경찰 오토바이 보면 여기하고 여기에 좌우에 빨간색 파란색 파박파박 하잖아요. 그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요거는 연식이 1년인가 더 뒤에 있지만 다 만들어진 거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배트윙 딱 이렇게 되고, 백마에 여기 원래 이제 경찰 마크가 딱 있는데, 경찰 마크 싹 지워서 이제 도색을 해야 이제 일반인도 마음껏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그 할리 데이비슨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요 정도가 되겠죠. 여기 스위치지 조금 다르다는 거, 색깔이나 어차피 다르지만 요거 다르다는 거, 그리고 아예 이런 거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요거 도시락이 아니라 요거 무전기 박스, 그리고 짠 사이드백이 우리 민수용 같은 경우는 조금 고급스러워져 가지고 여기에서 딱 올리면 탁 벗겨지고 하는데, 요거는 클래식 그 자체. 예, 어디 가요? 네, 가게 보라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 얘는 클래식 그 자체. 돌려서 빼죠. 짠. 예전에는 요그 원터치 버튼, 요 원터치 같은 요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잠그는 방식, 그냥 잠궈야 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나마 좀 나아져가지고 얘는 그대로 살리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돌리면 잠기고, 잠기죠? 그러니까 얘가, 그럼 얘 도난 그 중요한 물품 어떡하냐? 원래는 여기 키 있죠, 키. 요 키하고 얘하고 다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그래가지고 얘 잠가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딱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까발려져 있고 어차피 다 반납돼 있지만, 여기에 이제 오디오 대신 그 무전기가 들어가요. 무전기. 무전기가 아니고 그 사이렌. 그 있잖아. 여기 이제 마이크 딱 들고, 여기 있네. 고기 살려있네. 여기 살려있네. 여기다 마이크, 이렇게 무전기 마이크 딱 걸고. 이게 왜두 개냐면, 하나는 무전을 할수 있는 마이크. 그러니까 여기서 뭐 출동한다 하는 그 무전기 마이크 하나 달려있는 거고, 하나는 저겁니다. 저거. 여기 이게 사이렌, 여기서 스피커로 이게 울리는 거. 딱 빼가지고. 사바바로, 차 빼세요. 할때 이제 여기에 그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여기에 이제 진짜 무전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민간에 그 공매 받을 때뭐 무전기나 사이렌 이런 것도 이제 그뭐 경우에 따라서 뭐 사이렌까지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렌까지는 그냥 떼서, 그러니까는 뭐 그냥 묻어서 그냥 그 공매를 날리는 경우도 있지만, 무전기는 정말, 왜냐면 보안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무전기는 떼고 공매를 받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우리 형님한테 이제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얘하고 왜두 대를 가져왔냐. 얘하고 연식이 아마 1년인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아, 좀, 차가 좀 진동이 덜하다? 뭐좀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씨, 신형으로 갈아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신형을 사고 막 그러는 거죠. 딱 지금 들어봐야 보니까 되겠... 얘가 ABS 모듈 같은데, 얘가 우리가 보통 ABS 하면은 ABS의 그 링이, 그 센서 링이 있어요. 이게 방구가 빵빵빵빵 나는 링이. 근데 얘는 없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봐봐, 없잖아. 얘들 다 ABS 있는 차거든요. 없어. 강하게 브레이킹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ABS를 걸어가지고 타다다닥 하게 이제 급제동이 되고, 바퀴가 잠기게 되면 얘가 타다다닥 하고 이제 좀 브레이킹을 끊어주는 그런 방식이라서, 이렇게 ABS 링이 없고, 그 일제 바이크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돼서 링이 있죠. BMW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센서가 하나 달려있는데, 그 바퀴의 회전수를 걔가 이제 계산해가지고, 앞과 뒤에 뭐 바퀴 회전수를 계산해서 ABS라면 ABS, 트랙션 컨트롤이라면 트랙션 컨트롤의 어떤 그 성능을, 그 동작을 할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계속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회전수가 안 맞으면 뭐 출력 제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퀴가 잠겼다는 걸 인지하면 바퀴를, 브레이크 ABS를 이렇게 걸어준다든지, 뭐 그런 기능 때문에 이게 ABS 링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통 그냥 딱 보고서, 아, ABS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ABS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ABS는 마치 컴퓨터처럼 약간 부팅이 돼야 되거든요. ABS가 켜졌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보면 키온을 해볼게요. 이그니션을 딱 주면 여기 ABS라고 이렇게 불 들어오죠. 여기 깜빡깜빡이에요. 요 정도에 해가지고 ABS 불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조금 굴러가면은 얘가 꺼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ABS가 활성화돼서 동작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BS가 만약에 걸리면은 아마 얘가 내 할리 같은 경우는 ABS 터질 때까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ABS 터지면 얘가 이제 깜빡깜빡 할 거예요. 저 BMW는 이제 ABS가 동작됐다는 걸 계속 알림을 주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거 꺼야지. 짠. 우리 채널에서 이제 할리 데이비슨 요 브라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영상이. 그만큼 관심이 많지만 그만큼 정보가 없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형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한개 연식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요거 다 만들어 놓은 요 차는 판매한다고 해요. 제그 정보창에 보면 이메일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뭐 파이프가 원래는 순정이 아닌데 요 파이프 요게 있죠? 요게 뭐냐면은 쿨러입니다. 쿨러. 할리 데이비슨은 기본적으로 공랭 엔진이잖아요. 근데 이제 연식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면서 순행 엔진도 생겼지만 아직까지 그 경찰 오토바이로 납품됐던 오토바이들은 순행 바이크가 아직은 그 민간한테 공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불하되는 이제 민간에 그냥 공매로 나오는 차들은 공랭 차입니다. 그래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열로 인해서 얻게 되는 손해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자면 이게 쇠로 만들어져 있는 이 엔진의 그 뭐랄까 열 변형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음새 여기 보이면 제일 많이 되는 게 요런 거나 요런 데나 아니면 요런 데 요런 데 요런 데 요런 틈새 요런 데에서 열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진동이 막 흔들리다 보니까 열 변형이 일어나면서 뜨거워지면서 얘가 누유가 생겨요. 그 누유가 생기는 거를 이제 갖고 와서 관리하고 누유 하나씩 잡아내고 하면서 열을 더 이상 먹지 않게 열을 좀 뺏어가기 위해서 이 오일 쿨러를 달아놨습니다. 오일 쿨러. 원래는 여기 보면 정말 작은 용량의 쿨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열을 조금 최소한 좀덜 먹게 하려고. 근데 아무래도 연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그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차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부품이 노후되고 부식되고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좀더 대용량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금 여기 곧 매물로 나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더큰 용량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렉트라 글레이드 관심이 있고 그러신 분은 엄한 차, 관리 안된차 이렇게 찾아보실 바에는 요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제그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다 연결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번 상의를 해보고 관리 잘된 백마 일렉트라 글라이드를 빨리 겟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 이거하고 이거 몇 년식이죠? 12, 13. 12, 13? 엔진이 많이 차이나요? 똑같아요. 아, 엔진은 똑같아요? 키로수만 차이 나는 거지. 아, 근데 이것도 브라차 치고는 키로수가 얼마 안 돼요? 키로수가 지금 딱 보면은 아, 그렇게 안 해도 돼. 66,000km야. 66,000km에 기어 표식이 딱 달려있고. 이거는 그냥 이것만 누르면 나와. 오. 그래. 완전히 뭐 10만 km 민수보다 더 관리가 잘 됐을 수도 있어. 야, 씨, 이게 어떻게 현장에서 뛰던 그 엄청 허름한 그 일렉트라가 맞나? 열 커버도 이게 다 순정으로 있나 보네. 오케이. 자, 요것도 만들어지면은 또 영상 찍으러 오겠습니다. 내 차는 저기 타고 왔지. 골드윙.